숲은 자연의 곳간입니다. 목재와 종이의 원료는 물론 세계 담수의 4분의 3 이상이 숲에서 나옵니다. 숲은 거대한 산소 공장이자 공기 청정기입니다. 숲 1헥타르는 연 16,000명이 숨쉴 수 있는 산소를 내뿜으며 연 40톤의 먼지를 걸러냅니다. 하지만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. 소나무, 잣나무, 전나무, 가문비나무 등을 위협하는 치사율 100%의 재선충병. 세계의 숲을 살리는 위대한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. 소나무 재선충은 1mm가 안 되는 작은 벌레지만 그 위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. 솔수염 하늘소의 몸에 붙어 나무 속으로 침입하는 소나무 재선충은 수분의 이동을 막아 나무를 말라 죽게 합니다. 재선충 한 쌍은 20일 후면 20만 마리로 증가. 무서운 속도로 주변 나무들을 고사시키죠. 주로 소나무, 전나무 같은 상록 침엽수에 침투하며 현재까지 치료제도 없습니다. 산림 비율 63%의 숲 선진국, 대한민국. 소나무는 우리 민족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. 그러나 1988년 소나무 재선충 첫 발견 이후 소나무는 속수무책으로 고사하고 있습니다.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수년의 연구 끝에 이콘비즈는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. 전국 6개 지역에 수백 개의 센서를 설치한 후 나무 및 토양의 수분 함량을 수집, 이상목의 알고리즘을 발견한 것이죠. 약 400만 건이 넘는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시스템, 솔지킴입니다. 이콘비즈가 개발한 센서는 나무의 위치별로 온도와 습도는 물론 나무 및 토양 내부의 수분 함유량을 분석합니다. 또 화재까지도 감지하는 저전력 센서죠. 이렇게 분석한 정보들은 중계기로 수집되어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 IoT 플랫폼으로 전송됩니다. 이때 알고리즘으로 분석된 이상 징후는 실시간 알람을 통해 고객에게 위치 정보까지 공유되는 것이죠. 이 같은 이콘비즈의 기술은 국내외 특허를 통해 독창적인 기술로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숲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인류가 숲에서 누리는 행복은 경제적 가치 그 이상입니다. 아낌없이 베풀어온 나무처럼 이제 우리가 숲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. 그 길에 이콘비즈가 함께할 것입니다.